수찬입니다. 네. 오늘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우리 콘서트를 할 때 공연장을 가득 채워줄 때가 가장 엘부심이라기보다는 그 감상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자! 언제 애들이 가장 보고 싶어요? 오늘 진짜 보고 싶었어요. 오늘 제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빨리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일찍 왔어요, 오늘. 평상시에는 뭘 하고 지내는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그리고 좋은 시간입니다. 9월 21일이에요. 또 왜냐면 우리 누나랑 생일 똑같아. 맞아. 우리 누나한테 정말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. 자, 그럼 채널 보이는 라디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보고 싶은 나의 사랑 운명이죠. 피할 수도 없죠. 오늘 내야 안 속 넋이 숨겨왔던 내 마음을 고백할래. 너를 사랑해. 같이 불러 싶었어요.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2016년 끝까지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네!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! 집에 갈 때 조심히 가요!